두바이는 왠지 차가 안 막힐 것 같은데 차가 막히네. 야, 두바이가 서울의 5배 크기예요. 크기가. 그런데 뭐라고요? 서울의 5배의 크기라. 그럼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이거? 기본적인 거 보면서 나한테 자꾸 뭐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보다 작겠지. 아, 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저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그 현재 IT 업계에서 네, 지금 저 현재 일하고 있고요. 아, 뭐 가볍게 그냥 스톡 옵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이 뭐예요? 스톡 옵션. 제가 다 못 알아들어요. 쉬운 말로 해줘요. 아, 스톡 옵션 아, 잘 모르시나? 아, 예, 예. 진짜 인기 없어 보인다. 아, 전체적으로 저는 그 취미 생활, 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워라벨을 좀 굉장히 그 워라벨을 좀 굉장히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고요. 워라벨. 아, 주말이면 좀 일부러 어려운 말 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알아듣겠어. 예, 약간 똑똑하기도 안 생겼어. 아, 훈장님 그저 어필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니, 근데 쓰지 마요. 죄송한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무슨 IT를 뭐 어느 쪽이에요? 훈장님 다시 나보시면. 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말이면은 수상스키. 예, 그 원스키 이제 들어갔거든요 지난주에. 네. 원스키 들어가가지고 예, 원스키 제가 진짜 지난주에 탔었어요. 그래서 아, 뭐 여러분들 원스키 그 대단 죽어요. 그냥 빠져 죽어요. 예, 원스키 아시죠? 예, 원스키. 와, 이루님은 이쪽 말은 아예 안 들으시네요. 야야, 어? 야? 야? 아니 보세요. 반말하세요. 아니 이래도 됩니까? 어?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는 안 했어요. 들렸어 나한테도. 아니 선생님한테는 안 했어요. 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저 선생님 웃기네. 저 개념이 아니, 없어요. 무례하시잖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예능 쿵짝이니까 네,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자 다음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죄송한데 안내 방송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해? 아니 어떻게 하는데 너무 과도한. 아니 자연스럽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지 마. 아니, 아니 부담스럽게 뭐 하는 거야. 평소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조그맣게. 야 아버지 사업 물려받다고? 아버지 회사 다니시지 않으셨어? 아니 그거 진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서로 너무 잘 알아. 아 뭐냐? 네. 선생님 인간문화재 아니죠? 진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진짜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 문제 아니에요? 인간 문화재. 인간 문제야? 인간 문화재. 난 하나 치면은 여러분들 한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줄게요. 화, 이거 화배 닉네임 있어요, 닉네임? 누구요? 호 같은 거. 닉네임. 야, 닉네임. 별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순실 별명? 야, 하드리님. 별명 까불이 뭐 이런 거요? 닉네임. 야, 닉네임. 호 뭐예요? 이런 친구 뭐냐고요? 네,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뭔데요?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존스 홉킨슨이라고 알아요? 존스 홉킨슨이라고 알아요? 네, 갑자기요. 네, 존스 홉킨슨. 유명한 화가죠. 그렇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죠. 유명한 화가죠. 그렇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죠. 존스 홉킨슨. 유명한 화가라고요? 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야,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이러... 왜 근데 그 얘기... 존스 홉킨슨 얘기하는 사람 뭐야? 유명한 화가죠? 주식하신 분인가? 예? 주식하신 아, 따고 하나 주네. 존스 홉킨슨. 좋아하는 그림 있어요, 그분 그림 중에? 예. 네. 뭐 어떤 거요? 일탈. 난 조나단 레이커. 조나단. 왠지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답답하다. 이 친구들하고 내가 지금. 아 근데 왜 그쪽은 말이 없어요?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웃는 거예요? 아 알죠. 존경하죠, 존경하죠. 아, 존경해요. 네. 자, 맞들어야 낫다. 잘.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야, 재치가 있어. 재치 있네. 재치가 있다. 어? 와, 저기 예술이야. 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바다 앞이야? 바다? 왜? 언니,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 크고. 아,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누가 사는 거야? 석상어 잘 마실게. 이거 석상어 예. 사는 거야? 아니, 이것도 마지막에 결제금액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얼마 안 나왔어, 근데. 5kg 됐는데 나는? 5kg 됐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오빠. 아, 그 손도 누르는 게 어딨어요. 자, 3kg만 할게요, 3kg만. 그래요. 아. 여기요, 땅콩 도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많이 남았었거든요. 저 반 이상 없어졌는데 누구예요? 저기요, 테이프 돌려보면 다 나오거든요. 누구예요?
안 되잖아. 나는 그거 안 되었나?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몰라, 안 되게. 어? 누구예요? 누군지 네가 찾아내라. 너잖아. 설마, 설마 내가 훔쳐갔겠니? 아, 그 유명한 땅콩 누구? 저게? 어? 땅콩은 땅콩을 알아본다더니. 여러분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땅콩 모아서 한 명이나 가져가. 아저씨, 우리 재밌는 상황극 하고 있거든요. 빠져주세요. 야. 빨리 잘 만들어 가요, 코드 아저씨. 자. 선생님, 가시죠. 약속, 약속. 손이나 미션 잘해. 잼 만들고 올게. 오빠 이것 좀 벗겨줘, 황소빠. 오빠 이것 좀 벗겨줘, 황소빠. 어, 죄송해요, 형. 송지호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송지호 제가 할게요. 야, 이거 왜 나 도와주는 거니, 미션? 야. 나 석진이 형이 눈치 빠르셨다니까. 자,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한 번씩 치면 너무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진짜 싫어. 와, 도대체 이 땅콩이. 야, 뭐 하는 거야, 지네? 누가 도와준 알았어. 거야? 제가, 제가. 저도 이건, 이건 제가. 아, 이거 도와주는 거구나. 아니, 이제 한 명, 한 명. 미션이. 지석진을 도와라. 땅콩 나 누가 하래요? 아, 너무 웃긴다. 미션이 지석진을 도와라, 너무 웃긴다. 아니, 상식적으로 문맥상으로 지석진을 도와라는 조금. 형, 도와주는 거 뭐라 될 것 같아요? 오빠 그리스 음식 그 있잖아요. 그 올리브에 그린 요거트, 그린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돼서. 검색해. 아, 그래. 오빠 홍대 있어요. 뭐? 합정역에 어. 그리스 터키 음식점. 근데 그리스 음식을 찾아서 먹진 않지 않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나 그리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무사카. 무사카. 무사카 뭐야? 다진 쇠고기와 네. 바사멜 소스를 곁들인 그리스 가지 요리래요. 가지 요리? 가지 요리래요. 가지 요리? 아, 가지. 가지. 아, 가지. 가지. 가지에서 확 꺾이네. 아, 가지가 조금 약간 좀. 고기 다진 건 좋았는데. 아, 그리고 가지 또 다른 거 없니, 지호야? 차지키. 차지키? 요구르트, 오이, 마늘. 전통 요리. 그리스 전통 요리인데. 아, 오이, 마늘? 에피타이저나 소스로 사용된데요. 오이, 마늘? 야, 여기 아테네 세 개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테네, 아테네 코스로 가자.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어떻게 갑작스럽게 여기 저 그리스 음식점을 오게 됐는데요. 그리스. 네. 아, 제가 여기 좀 촬영 좀 하면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그리스 요리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때 시원하게 먹자. 그래, 오빠 주세요 일단. 주세요. 제가 시킬게요. 아, 어이 그리스 물인가요? 아니, 설마 아테네 아테네 아, 아테네에서 직접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그리스 물. 어, 너 비싸. 얼마인데? 어, 누나가 말한 거 이제 무사카 먹을래요? 야, 이게 14,000원인데. 야, 이게 14,000원인데. 사장님. 사장님. 수블라키가 뭡니까? 수블라키가. 아, 수블라키는 그리스 말로 그 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꽃. 아, 꽃. 아, 꽃. 아, 꽃. 꽃이, 꽃이. 아, 꽃이. 아, 치킨 꽃이 있는 거. 나 수블라키가 꽃인 줄 알고. 그럼 요거 하나 드십시오. 요거하고 아테네 치킨 수블라키 네. 샌드위치.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궁금하다. 야, 도미 스파게티 먹어본 적 없잖아. 한 번도 없어요. 야, 모자라면 조금 더 먹자. 오빠 일단 시켜보고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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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우와, 맛있어. 오, 대박 살 것 같아.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수블라키. 수블라키? 꼬치에서 고기 때려서 소스 찍으신 자메탕에 싸드세요. 야, 근데 내가 이게 처음 먹어봐, 그리스 일단. 음식을. 이거를 빵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빵에다가 이걸 빵에다 찍어서 싸서. 빵에다가 싸서 응? 냄새 좋다. 오빠 요거트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이야. 어, 꼬치가 너무 맛있다. 와. 어, 이게 뭔가요? 도미 파스타. 와. 우와. 와, 이런 파스타가. 이게 도미예요? 안에 그 면이 먹물 그 면인가? 어이가 약간 모밀인가? 어이가 약간 모밀인가? 그리스 사람이 어째 모밀을 한다고? 먹물은 그래서 하잖아요. 세바스찬. 에바야. 에바야? 먹물. 야, 이것도 약간 새콤. 응? 응?
약간 새콤, 약간 새콤해요. 독특하죠, 근데. 사장님,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파게티보다 약간 더 이게 좀 면이 미끌미끌한 것 같아요. 어, 그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많이 들어가서. 아, 엑스트라 버진. 아, 그 오일 맛있지. 엑스트라 버진 좀 더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뭘 넣죠? 엑스트라 버진. 아, 그거 역시. 아, 그걸 넣었구나. 그러니 미끌거리지. 안 세바스찬. 왜요? 양 세바스찬, 진짜. 어? 에바구나. 아. 아. 추워. 아니, 추워. 예뻐. 그래, 아니 있어. 어, 야, 그래. 이거. 자, 책 뺄게요, 그러면. 어, 책. 박스 만들어줘요. 야, 이거 스타니슬랍스키 아직도 갖고 있네. 이거 나도 있는데. 뭐라고? 스타니 뭐? 스타니슬랍스키. 세미야! 너 연극 전공했니? 어, 그게, 아, 어쩐지 아, 스타니슬랍스키 있는 거 보니까. 아, 그랬구나. 아, 뭐 또 아는 거 하나 나왔나 봐. 아, 그래. 우리 그, 이 연기나 아, 이런 거. 진짜? 와, 스타니슬랍스키 몇 번 얘기해? 연기나 이런 거 전공한 아, 사람들은. 아, 우리 차이콥스키만 알면 돼요. 스타니슬랍스키 이거 아, 정말. 아, 차이콥스키 알면 되지 뭘 그렇게. 아, 세미야, 아쉽다, 야. 아, 알랭드 보통에 불안이 있네. 아, 아 나 그 좋았는데, 알랭드 보통에 불안. 세미야, 너. 싼다. 네네. 여기 싼다. 네. 야, 세미야, 너 서있잖아. 너 좀 줘봐라. 여기 아직 어? 너 좀 박스 좀 줘봐. 박스 좀 줘봐. 아, 네. 광수야. 엄마는 이렇게 해도 진짜 사망해서 자기 싫다. 형 아쉬워 형 진짜. 형 진짜 씻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 사망 못 들어봤지? 내가 사망 들어봤는데 진짜 춥대. 연락 때문에 미친대. 난 못 들어. 그리고 재석이 형이랑 석진이 형, 개리 형은 어울리지. 우리는 약간 세련됐다고 했나? 어떻게 표현해? 뭔가 호텔이 좀 어울리긴 해요. 누가? 우리가. 우리? 아니 네. 이름이 호텔인데. 두바이는 왠지 차가 안 막힐 것 같은데 차가 막히네. 야, 두바이가 서울의 다섯 배 크기예요. 크기가. 그런데 뭐라고요? 서울의 다섯 배의 크기라. 그럼 우리나라에 몇 배야 여기가? 기본적인 거 보면서 나한테 자꾸 뭐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보다 작겠지. 아, 나 참 정말 답답해 죽겠네. 야, 너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두바이 몰로 가는 셔틀버스 몇 시에 출발합니까? 이게 영어 돼? 형이 좀 해봐. 형이 해봐. 몇 시에 출발합니까? 형이 해봐봐. 어려워하면 안 돼. 어. 두바이 몰, 어? 셔틀버스, what time? 그러니까. 와, 진짜. 대신 천천히 빨리 할 필요 없어. 와, 두바이 몰, 야. 셔틀버스, 야. what time? 답답하다. 아. 앞두라고 대화되는 거 보여줘? 아니, 하지 마. 앞둘 운전하고 놔둬. Married? Yes, married. Yeah. How many daughter? How many son? I have two daughters. Two daughters. 형이, 형이 내가 우리 그 한국어 느낌이면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줘. 어떤 느낌? 앞둘 결혼? 어? 앞둘 결혼? 아들 몇 개, 딸 몇 개? 그렇죠. 얘기하잖아. 형이 그런 느낌인데. 형이 그런 느낌이야. 아들. How many? 참 정말. Son, how many daughter? 현재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인도 웃기신가 봐요. 그렇게 변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할 백신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찾는 겁니까? 네, 이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로 찾는 거 아니죠? 그냥 찾는 거예요? 무턱대고 찾아야 돼. 무턱대고 찾아야 돼. 승기야, 나 그리고 부탁인데 너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뭐 아는 것처럼 이런 거 좀 하지 마. 어? 아니, 나는 너무 차분하게 여쭤보니까. 어. 형, 여기 그 화장실 엄청난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돌연변이를 막는다는 거잖아. 돌연변이를 막을 백신을 찾아서 돌연변이 발생을 막은 사람이 속해 있는 팀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 중에 한 명이 차는 찾아내면 된다 이거지. 네, 아 오늘 런닝맨이 찾아온 곳은요,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강화도에 위치한 바로 외규장각입니다. 아~ 외규장각 아세요? 뭡니까? 외규장각이랑 외규장각이 있는데. 아 근데요? 외규장각은 밖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날씨 되게 잘. 근데 왜?
여러분 뭐 외교장각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예. 조선시대 네. 바로 또 다 안다 또 침이 몇 개 들어있는데 외교장각 몇 개가 집에서 오늘 국사침을 끼고 왔어요 256메가짜리 지금 끼고 왔단 말이에요 바로 왕실 관련 서적을 아. 우리 하하씨가 맞나요? 외교장각과 외교장각 바로 이곳이 외교장각 진짜요? 관련 도서를 이 광화도에 정조 때에 바로 이 외교장각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수씨가 얘기한 대로 얼마 전에 외교장각 도서를 145년 만에 프랑스로 반출됐던 외교장각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 어찌됐든 오늘도 이 외교장각 앞에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 왔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거